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제철 야채 가지로 만드는 간단 일본 여름 반찬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가지가 참 껍질도 얇고 맛있거든요. 거기에 청량한 향이 좋은 일본 야채 묘가와 한국 스타일로 청양고추를 넣어 멘쥬 베이스로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먼저 깨끗이 씻은 가지는 껍질을 떼고 반으로 갈라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한 끼 반찬으로 가지 작은 걸로 3개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지는 잠시 불에 담궈 썰분 맛을 제거해주고요. 그 사이 양념을 만들 건데요. 완전 간단해. 청양고추 작은 걸로 2개 정도 다질 건데요. 일본에선 구하기 어려워서 중화요리용 말린 붉은 고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묘가인데요. 묘가도 반만 다져서 사용하겠습니다. 묘가 대신에 향이 좋은 깻잎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다진 마늘로 대체하셔도 더 한국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뒤에 2배 희석 멘쥬 80ml를 부어 잠시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둘게요. 물에 담궈뒀던 가지는 깨끗한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아주고요. 전분가루를 뿌려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리의 포인트. 이렇게 전분가루 입혀 살짝 튀길 건데요. 그럼 양념과도 잘 어우러지고 식감도 좋고 또 고소함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답니다. 평소보다 조금 넉넉하게 기름을 두르고 너무 서로 달라붙지 않게 떨어뜨려주며 튀깁니다. 170도 온도에 표면이 노릇하게 튀겨주세요. 맛있게 튀겨진 가지는 건져내서 한 풀 식혀줍니다. 이렇게 요리 끝! 먹기 직전에 예쁘게 담아 시원하게 해둔 양념장을 부으면 고소한 가지튀김에 청량한 묘가, 거기에 맨주의 느끼함을 담아준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잡고 먹게 되는 그 맛! 입맛 없는 여름에 딱인 반찬!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멘쥬가 없으시면 혼즈 간장을 쓰셔도 된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